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명수 양코한테. 아니요, 네. 너무 아주 수트빨이 좋았어. 아, 대부분 이제 제가 입은 옷에 관심을 많이 표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은 항상 명수 양코가 뭘 입었는지 너무 표정인지. 스마트해요. 스마트하다고요? 명두빨을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집중적으로 우리 명수 양코 해주세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타트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쉽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요. 왜냐면 시장 얘기 질문 드리려고. 예. 네. 제가 지난주에 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 위냐 아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말해서 별로 내린 게 없어요. 달러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식시장 괜찮고 그런데 그럼 달러가 좀 약해져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거든요. 마음 편할 텐데 안 그래요. 네, 예, 오히려 네.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와도 달러는 오히려 쑥 올라가는 흐름이 또 지난 금요일에 네.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좀 이번 주는 이슈들을 좀 많이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까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본격적으로 6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이제 하반월로 접어드는 그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결국은 뭐 금년 하반기를 결정짓는 그런 또 주간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개의 빅 이벤트가 있죠.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FMC가 있고, 또 FMC 결과 전에 뭐 BOJ도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만 지금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토, 예, 금토 또 G20 정상회담이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 모니터 기사를 읽다가 이거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뭐 또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인데, 딴 거 없어요. 월가 애들이 이런 걸 잘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뻔한 거 아니에요. 뭐냐, FMC하고 그러면 G20 가지고 조합은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거 연준이 굉장히 완화적, 비둘기파적인, 뭐 당장 금리는 안 내리더라도 뭐 7월쯤 가서라도 아니면 하반기 가서 금리를 내릴 것이 얘기를 하고, 네. G20에서도 미중 무역 쪽에서 어떤 딜이 뭐 타결된다면, 뭐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뭐 어쩌고 합니다만, 그 내용이야. 이거는 별로 뭐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고, 연준은 FMC는 매파적인 반면에 G20은 뭐 잘 되는 경우, 반대는 또 매파적이고 노딜, 미중 간에도 뭐 파토가 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리고 우리 채널K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월화 이렇게 뵙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정보에 이렇게 참 목말라 하시는 우리 저 기업 정권 투자 여러분, 저기 글로벌 모니터 나오라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글로벌 모니터.co.kr 제가 뭐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마켓 토크쇼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쪽 매체입니다만,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요, 밤사이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 갖다가 아주 시각적으로 또 간략 명료하게 하는데 한번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네.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요. 네, 네. 저도 자주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좀 네. 시각들을 많이 좀 표현해 주고 거기에 직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네. 제시한 시나리오를 말씀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일단 떠나서 이렇게 시나리오는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해놓으니까 네. 예. 그래, 우리 여의도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뻔한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잘 포장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내야죠. 색깔도 예. 예쁘게 놓고 예. 그런 것 같아서 뭐 굳이 설명은 안 해주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FOMC에서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채권 시장이 너무 반응이 격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격하게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를 대한 네네. 예, 예. 네. 그래요.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CNBC 기사를 제가 또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 내용이에요. 6월 미팅, 당장 이번 주에 있게 되는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 같지 않다. 왜냐 하는 얘기죠. 네. 왜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도 소문자 예, 작은 소제목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멀티플 타임즈니까 한 번도 아니고 네. 적어도 2회 이상 금리를 내릴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6월 18, 19 회의는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 G20 정상회담 결과 봐야 되겠고 연준도. 네. 그다음 두 번째 willingness to resist political and market pressure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압박에 뭔가 이렇게 저항한다는 듯한 그런 저항하고 싶은 마음. 시장은 지금 금리 안 내리면 큰일 날 것처럼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압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굴복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싶지 않다, 자기를. 그런 모양새 취하고 싶지 않다. 다음 세 번째가 재밌어요. 빨간 줄로 제가 쳐놨는데. 이게 뭐냐? Reluctance to make December's hike look like a mistake. 12월에 금리 올린 것이 실수였던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게 끄림칙한 거예요. 아. 이번에 당장 내리면은 그러면 너희도 12월 달에 왜 올렸는데? 이 얘기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뭐 여기에 공감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리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연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금리를 내려서 주가가 올랐느냐 말이죠. 역으로 주가가 내리거나 경기 침체가 이제 임박했거나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금리를 내렸습니다. 잘 보시면은 옛날에 그 인과관계가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를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늘 그랬죠. 다크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막 금리를 갖다 씩씩하게 올리다가 먼저 내리지는 않는데 결국 금리를 내릴 때는 언제냐? 장 꺾이면 경기 침체가 경기 안 좋으면 그런데 예.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은 아주 큰 포부를 내비쳐요. 그린스펀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린스펀조차도 쉽지 않았던 선제적으로 금리를 잘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이 10년 가까운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운 경기 확장기와 주식시장의 랠리를 영구히 끌고 가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엄청난 포부죠.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러한 엄청난 포부를 갖고 있어서 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발 파월 성공해라, 연준 성공해라 아, 그죠. 하고 네. 싶으신 거고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간 거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야 세상 일이 그런 거냐. 이게 될 일이냐. 이게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G20 정상회담과 네. 관련된 부분인데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조합이라고 하면은 거기도 딜이 있고 네. 금리도 어느 정도 인하를 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온 얘기가 G20 정상회담 뭔 일 있겠어? 결과 없을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한 체크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결과 나올까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실무 협상이 전혀 안 보이죠? 예, 예, 예. 네, 워싱턴도 베이징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본인은 뭐 예술의 경지에 오른 협상의 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를 상대를 갖다가 곤혹스럽게 만드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사카 안 와? 안 오면 3천억 달러 때릴 텐데 G20에서 미중 간에 타결 안 나도 나 괜찮아. 북한 문제 관련해도 뭐 서두를 필요 없어 서두를 필요 없어 서두를 필요 없어 한 자리에서 네 번씩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죠. 여기서 그럼 시진핑 주석이 줄레줄레 가가지고 협상합시다 뭐 당장 뭐 좋은 결과 냅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반응은 뭘까요? 어? 이거 수군인들 가냐 예, 싶은 소리 네. 한 14억 중국 인민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강대강으로 대립과 갖다가 더 세운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 말이 있으니까 또 관세 때릴 거고 3천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화될 거고 참 상대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벼랑 끝 전술 가장 트럼프 대통령 제일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뭐 싸움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뭐 협상을 하거나 간에 상대가 좀 머쓱하긴 해도 남들 보기에 그렇죠. 모양새가 그렇게 예. 망가지진 않게끔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걸 줘야 되는데 예.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G20 보고하자는 거죠. 연준도 그 결과 보고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초 거래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거 한 거죠. 관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좀 시장의 에너지도 많이 죽어있는 가운데서 올라가긴 하는데 그 힘이 좀 더 붙었으면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볼 게 많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 차트들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차트들이 많아요. 아니 오늘은 저희 겁주시려고 하신 건가요? 뭔가 소장님께서 준비한 메시지가 되게 확실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쭉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프닝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준수 좀 오늘 차트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요즘 뭐 추세가 그렇죠. SNS 특히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죠. 워낙에 뭐 기존의 언론 매체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극단적으로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낙관론과 극단적인 비관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뷰가 낙관인데 비관론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쵸.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반대의 경우 반대고. 자,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나의 가설입니다. 단지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굉장히 이것이 끄림칙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S&P 500 지수 월간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구글 검색해보니까 지금 S&P 500 가지고 이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글로벌리 처음입니다. 한번 주목해보겠습니다. 자, 월간 차트에서 이 모양이에요. A, B, C, D, E. 이게 책에서 나오는 메가폰탑 또는 브로드닝 포메이션, 뭐 확산형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약간 이렇게 기술적 보조 지표들도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게 말이죠.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했다면 여기서 전고점을 넘기는 어려워요. 벌써 이렇게 하락이 시작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연준이 되었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어쨌거나 이번에 전고점을 열면은 어쨌거나 3천 초반대까지 S&P 500 간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구글에 들어가셔서 메가폰 탑 정도만 치셔도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2012년 4월 28일 날 여기도 월간의 뭐 차티스트겠죠. 인텔 메가폰 탑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2012년 4월 28일. 정확하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2012년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궁금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지 인텔. 뭐 2012년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때가 어느 때였는데. 그렇죠. 닷컴버블 무너지고 할 그 무렵이었죠. 한참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때 이후 이렇게 해서 즉 한 2011년부터 해서 한 1년 가까이 왔던 이 상승 랠리 폭을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립니다. 이때도 보면 기술적으로는 다 이 매드바이드 다이버전스 같은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아유. 저게 무서운 거구나. 먼저 이렇게 우리 명석이 그 무시무시한 얘기 한다고 하셨으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갈게요. 그럼 이번 약이네요. 약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궁금하죠. 이때 해서 이렇게 다 까먹었다가 기다리니까 옵니다. 한 2년 3년 기다리니까 원위치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어려하다 보면 결국 마음 놓고 이렇게 먹었다 다시 이 대목에서 들어갔던 세력들이 먹었다 하려면 한 오래 기다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야, 어쩌다 인텔에서 한번 그렇게 나왔겠지. 아니죠. 한번 저 구글에서 한번 보십시오. 확인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칸으로 들어가시면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대공황 직전에도 나왔습니다. A, B, C, D, E 해서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모습. 자, 그 다음에 1957년에도 브로드닝 탑 또는 메가폰 탑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A, B, C, D, E 하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그림이 굉장히 많네요. 이 그림 자체가. 여기서 이제 A, B, C, D 하는 여기서 결국 이 옆에 설명은 그거예요. 지난번 이 저점 D 지난번 저점을 갖다 내려서는 순간에 이 패턴은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고 블랙먼데이 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깔끔하게 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패턴을 읽어 나가는데 어떤 경험과 직관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또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해서 E 파동이 조금 연장되는 그런 흐름이죠. 블랙 먼데이 때.
그 다음에 다큰법을 무너질 때도 이런 식의 이거 전부 네. 다우지수입니다. 네. 지금 네. 차트는 아, 다우지수인데 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전부 다우지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왔는데 A, B, C, D, E 했으니까 바로 깨지는 게 아니고 다큰법을 때도 이렇게 해서 제법 버팁니다. 제법 그러네요. 버텨가지고 예. 제가 이번에도 가능성 높은 패턴이라고 했는 거는 워낙에 주식 빠지는 걸 갖다가 체질적으로 못 견디는 미국 대통령이 계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뭐 그린스펀 풋 이후 옐런 풋 파월 풋에 이르기까지 네, 버냉키 네. 풋 연준이 뭐 어쨌거나 장 빠질 때는 받쳐줄게 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바로 즉각적으로 이걸 갖다 깨고 내려가는 대공황 때나 블랙먼데이 같은 패턴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 방향은 어쨌거나 예, 지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거의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SNS상에서의 전망 비관론과 낙관론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쫓아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글로벌리 최초로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 그러니까 점검을 이런 하고 있다. 예, 이런 패턴이 걸로. 있고 이런 패턴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될 객관적인 수 있는 판단이라고 네. 제시할 수 있는 네. 부분이라는 점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쪽도 한번 보고 싶어요. 요즘에 상품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네, 달러 네. 외에는 거의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유가 왜 안 올라요? 저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 그러니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가 터지고 이러면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유가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안 올라요. 뉴스 자체는 조금 섬찟한 뭐 100달러까지 가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네. 유조선 투척이 공격을 받았다. 사실 네. 지금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안 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지금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일본 선사에서 나온 얘기가 미국이 말하듯이 무슨 기뢰나 어뢰가 아니다. 어디서 뭐 하나 포탄 같은 게 날라와서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란 같은 데서는 이거 CIA나 이스라엘 그렇죠. 모사드나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자작극을 하는 거다. 뭔가 이쪽에 긴장을 높여가지고 우리 더 제재를 더 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러시아 같은 데서는 미국 말 다 못 듣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찝찝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브렌트가 이렇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은 예?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것도 50불 쪽으로 가야 돼요. 이 브렌트 유가 네. 지금 75불까지 갔다가 80불 언제 넘나 했던 게 지금 이게 한 59불, 57불까지 왔다가 여기서 더 밀리면 뭐 제3의 세력 하다못해 원유 선물 롱 엄청나게 들고 있는 세력이 용병 서서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에 비해서 잘 못 오른다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예. 어떤 셰일 혁명 이후에 석유 시장에 원유 시장의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하고 너무 많다는 거하고 지금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구조적으로 있었다는 그렇다는 말씀이시나요? 것이죠. 예. 예. 그다음에 카프도 보세요. 구리. 네네. 지금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데 와 있죠. 여기서 삼중 바닥이냐, 여기서 더 밀리느냐. 이게 자꾸 밀리면 뭐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냐? 그럼요. 이런 예. 얘기예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예. 데드 크로스 났죠. 51선, 201선 깨고 내려왔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건 옥수수 월간 차트인데요. 지난 뭐 2014년 이후에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껌장이었던 여기가 지금 꿈틀꿈틀거립니다. 지금 이거 콩도 이래요. 이거는 무역 협상의 수혜자, 무역 전쟁의 수혜자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다면은 네. 중국에서 미국산 콩을 안 사는데 왜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내일 마켓 리드 시간에 우리 곡물 쪽에 네. 정말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전문가 한 분 모셔가지고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하기도 하고 작황과도 관련해서 모처럼 움직이는 이 국제 심상치 않은 국제 곡물 시작 동향 한번 짚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요즘 굉장히 어떤 낙관적인 비율을 갖다가 계속 그거 하시는 또 상성미소님하고 네. 내일은 한번 배틀 한번 해보려고 청문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비관 쪽에서 가장 어쩌면 강하게 좀 말씀하실 예, 수 있는 예. 부분을 제시를 해주신 것 예. 같아요. 아 상성미소님이 내일 출연하는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상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대표적으로 대두라고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요. 예. 저쪽을
저 같은 경우는 뭐 곡물 시장은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차트로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데 지금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다못해 그 이쪽 시장 갔다가 한 몇 년 동안 쳐다보지 않던 투기 세력들이 준동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든지 뭐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일단 들리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그러면은 또 중요하죠. 그러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파월 쪽에 무게를 둬야 되나? 뭐 곡물 이런 게 유가도 더 안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다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통화정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내일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볼까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중심으로 내일은 상품 중심으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일단 관망이거든요. 관망이니까 이번 주는 뭐 고만고만 예, 여러 네. 이야기들을 한번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